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송지우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철제화병이에요. 철제화병 안에 플로럴품을 넣어놨어요. 네, 이 화병에 꽃을 빈티지스럽지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내추럴하게 꽂아볼게요. 먼저 이 소재 아시죠? 이 소재는 남천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남천이죠. 이 소재를 먼저 꽂아줄게요. 소재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높낮이는 상관이 없어요. 높게도 꽂고 낮게도 꽂고 이런 식으로 먼저 꽂아주세요. 네, 이렇게 옆으로도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밑부분 쪽으로 꽂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소재를 꽂을게요. 이제 이 라인에 맞춰서 꽃을 넣어줄 건데요. 먼저 장미를 꽂아줄게요. 이거는 버블검이라는 장미예요. 컬러 너무 예쁘죠? 이 장미를 꽂아줄게요.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업다운을 많이 해주셔도 예뻐요. 이런 식으로. 장미는 꼭 사선으로 자르셔서 꽂아주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앞부분 쪽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뒷부분 쪽에도. 업다운을 많이 해주셔도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장미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하나는 길게 이렇게 꽂아볼게요. 장미만 꽂아놔도 너무 예쁘죠? 여기에 리시안 소스를 사이사이에 꽂아줄게요. 연보라색 리시안 소스를 이런 사이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그러면 컬러감이 서로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같이 꽂을게요. 사이사이에 다 꽂아주세요. 꽃을 이렇게 업다운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예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그 다음은 이거는 맨드라미예요. 이 맨드라미를 꽂아줄게요. 맨드라미는 이런 꽃 사이에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이런 식으로 꽃 사이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런 중간에도 꽂아주시고 이런 옆부분 꽃 사이사이에 전부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업다운을 정말 많이 주고 있어요. 꽃이 더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업다운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업다운을 많이 주면서 꽂았어요. 근데 사이즈는 커 보이고 플로럴 품은 보이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끼시아라는 꽃이에요. 이 꽃은 길죠. 긴 상태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 길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꽂아주세요. 밑부분을 꽂으실 때도 꽃 사이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꽃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루핑으로 이렇게 꽂아주셔야 얼굴이 더 잘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데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 예쁘세요. 이끼시아는 꽃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꽂아야 잘 보이고 더욱 예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꽂아주시면 예뻐요.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표현해주세요. 정말 자유자재로 꽂고 있죠. 근데 이렇게 꽂으면 꽃 사이즈를 커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꽂아도 굉장히 예뻐요. 네, 이런데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케일이라는 꽃인데요. 이 꽃은 짧게 자르셔서 사이에 플로럴 품이 보일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꽂아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런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꽂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그런데 빈티지스럽게 이런 식으로 꽂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꽂으면 꽂기도 쉬운데 사이즈도 커 보이고 굉장히 예쁘죠. 이런 철제 화병에 꽃의 컬러를 조금 연한 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톤 다운된 그런 컬러의 꽃을 사용하셔서 꽂으면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굉장히 예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업다운을 많이 줘서 이런 식으로 꽂으면 꽃을 쉽게 꽂을 수도 있어요. 빈티지스러우면서도 프렌치 스타일이죠. 꽃의 어떤 스타일은 본인들이 만드시면 돼요. 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스타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